아빠. 누구세요? 아빠. 레이나 어디 전화를 계속 그만뒀냐? 아니야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엄마 나예요. 여보세요. 어떡하지?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. 아 지금요? 진짜 왜? 아 정말요? 아 잠깐만. 아,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하신 분이. 여보세요? 아빠, 내가 아빠한테 네.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. 아, 나? 지금? 어, 지금.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? 그래, 물어봐도 되지. 아.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그래야지. 시집장 가는 게. 사랑스러운 딸이지, 착하고. 왜? 왜요? 어? 그냥 어? 그냥 궁금해서. 희망이고 기쁨이지.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.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. 애비 너를 제대로 못하는 거 같아. 마음이 너무 아파. 엄청 사랑해 우리 딸.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.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. 그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.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. 그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. 그지?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. 세상에 있잖아. 그지?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.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.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.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.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.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.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. 그냥 나요 항상 네 염려도 그냥 닮고 하잖아. 하지만 네가 걱정이지. 아버지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. 사랑해 항상 사랑해.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. 너무너무 고마워.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.